제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이 피더라고요. 피. 피야. 피와 같은 그런 물질인데 그런 것을 헌신을 하는데 이런 헌신을 우습게 보면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헌신인지 입으로 하는 헌신은 그것은 가치가 없고 정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은 이게 헌신이 돼야 헌신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번에 우리 한영원 대표회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중기위원장을 잘 이렇게 택해 주신 것, 이거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뭐 계획도 좋고 뭐 방법도 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 그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그런데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만 제대로 세워버리면 일이 돼요. 제가 교단 총회장 하면서 만나는 우리 김 장로님이신데 뭐든지 맡겨놓으면 확실하게 처음에는 여자분이라고 그렇게 종의 경험도 없다고 그냥 그렇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은성 목사님 친히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축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 공연할 수 있는 장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배님들을 볼 때 저는 항상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지냈는데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우리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목회 환경이 완전히 지금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실망이요 절망이요 정말 답답함이 그지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입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도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고랑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씌워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벗어 벗겨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게 힘이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우리 후배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님들 또 한장성 회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